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내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예요.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빵의 부스러기 한 조각을 집어서 소스에 적신 후에 가룟유다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셔진 빵 부스러기를 가룟유다가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서 돈꾀, 유다,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룟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또 먹을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헌금한 돈을 담아두는 작은 상자나 주머니가 있었는데 이것을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돈주머니입니다. 이것을 아마 돈꾀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헌금한 그 돈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가룟유다에게 맡겼어요. 가룟유다는 아주 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셈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한 가룟유다에게 이 헌금을 맡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 통장과 도장과 잔고를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빵 부스러기를 가룟유다에게 건네주실 때 필요한 것을 사든지 구제하든지 헌금을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께서 건네준 빵 조각을 받아들고 나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매우 영혼 깊은, 깊은 영혼의 말씀을 절절하게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언처럼 남긴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위의 구절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하늘의 다이아몬드, 하늘의 다이아몬드 같이 거룩한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진심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안에 가득 담겨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을 사탄의 꼬임에 빠진 간주다가 밖에 나간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며 순교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그 남은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그리고 은혜스럽게 나누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어둠 밖으로 나가버리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마지막 거룩한 대화를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역시 너무나 기뻐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걱정 의심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마귀의 장난질로 요란스러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세상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걱정 의심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천국의 소망만 가득 찬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진 가룟유다가 나가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늘은 고요하고 별이 총총하고 사방은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같이 나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혼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그리고 값지고 영원한 영의 양식이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가득가득 넘쳐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또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기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영혼의 평안함과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할 때 그리고 육신이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폭도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깊이, 밤이 깊도록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늘이 신령한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받으실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근심 걱정과 탐욕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하고 불렀어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얘들아 또는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얘야, 내 사랑아, 세상말로 말하면 my darling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유다가 나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매우 애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복음에서 종종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소자야 하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부르시는 칭호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우리들을 보실 때 마치 물가에 놓인 아이처럼 그렇게 얘들처럼 생각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자요 또한 늑대들 앞에 있는 어린 양들과 같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하나 둘 정도지만 과거에는 5남매, 7남매, 9남매, 10남매까지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길렀어요. 자식들이 많아도 유독 몸이 아프고 키가 작고 측은해 보이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자주 잔병치레가 많고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쏠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 마귀의 계략 속에서 악한 자들과 부대끼며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애들아, 나의 사랑아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서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그 거친 광야길을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짐을 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왕좌왕하며 갈 길을 잃고 헤맬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제자들에게 아마 소망, 모든 소망과 꿈이 사라진 절망과 암흑으로 짙은 골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 하더라도 약해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모세율법이나 유대의 랍비들이 만든 탈무드라고 하는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계명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탈무드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율법이나 탈무드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고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조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조항, 많은 율법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너무 무거운 율법에 짊어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TV나 라디오를 들어서도 안 되고 공원이나 극장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런 금지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렇게 과거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과거처럼 성수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안 지킬 거예요. 주일날 시간이 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만담도 하고 뭐 저녁때는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가족끼리 나들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안식일법을 위반하셨어요. 안식일날 초대받아 식사도 하셨고 초대받아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셨고 병자를 일으켰어요. 그 노동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멀리까지 걸어다니시고 등등.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모세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식일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닙니다. 외적인 법이나 제도에 매이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그 계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육체적이나 또는 감정적인 혹은 우정이나 의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즉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는 로마, 그리스 문화가 온 유럽과 현재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은 난잡하고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가학적인 아주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그리고 어떤 중상모략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사랑의 종말은 결국 폐망이며 비참한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향한 거룩한 영광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육체적이며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학파들과 많은 그 학파를 쫓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철학이나 이념 사상을 만들어서 학파를 세우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 학문을 전수하여 세상의 사고방식을 전파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그 당시 세속적인 헬라학파의 제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은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시대의 사상이나 사조를 쫓아가는 학파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개 어떤 장로교회, 수복음교회, 어떤 또 침례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증거가 될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저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내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첫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내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예요.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요? 왜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을 드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줄 안다. 그렇지만 일단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고하셨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신과 부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룟유다의 배신은 사탄에 의한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베드로의 배신은 감정적인 부인, 감정에 의한 부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부인은 사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되어진 실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육신이 약해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자,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 진리 자체를 부인한 자, 그러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의한 죄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탄에 의한 죄는 예수님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는 예수님의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핍박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예수 믿음을 떠나거나 외면한 것이며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변절의 길, 배도의 길을 걸었고 베드로는 다시 참회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자신들도 몰라요. 내가 많은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무슨 죄를 썼어도 나중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는 무슨 죄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결국 나를 배도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가 쌓이면 큰 사건이 터지죠. 작은 상처가 쌓이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몸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물론 다음에 또 죄를 혹시 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또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배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한없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욕심이 성취됐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며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